저도 사실은 IT 오퍼레이터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저는 난 처음부터 아주 아니에요. 짬짬한 개발자인 줄 알았어. 아니에요. 네. 지금이야 이렇게 뭔가 멀쩡한 것처럼, 네, 멀쩡한 사람처럼 있지만, 오퍼레이터였어요, 처음에? IT 오퍼레이터? 네네네네네. 오퍼레이터였고, 그리고 시작도 뭐 이렇게 화려한 데가 아니었어요. 그냥 그 저희 때만 해도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부르지 않고 벤처업 네, 그렇죠. 불렀잖아요. 네, 벤처에서 뭐 해줬냐면 이제 클러스터들 조그맣게 해가지고 막 납품해주고 막 거기 가서 이제 세팅해주고 이런 거였어요. 운영 대행해줬는데 그때 이제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하진 않았었는데 그냥 뭐 CEO나 이런 걸로 하기에는 너무 일들이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네. 저가 처음 했던 거는 이제 쉘 가지고 아. 그 스크립트를 짜는 거였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점점점 요구사항이 많아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어디까지 갔냐면 이제 쉘인데 쉘 안에서 이제 뭐 프로세스 하나를 더 띄워서 거기서 나오는 결과물을 받아서 다시 쓰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다양한 조건분들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야, 이거를 쉘로 못 하겠다라고 해서 뭘 저는 이제 사실 또 전공은 그 연소 시뮬레이션 했었었거든요. 그래서 포트란 굉장히 잘 쓰던 포트란에서 C로 바뀔 때 그때 이제 막 전공했던 사람이라 아니 근데 포트란을 거기다 쓸 수는 없고 C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그런 이제 비즈니스적인 문제들을 좀 풀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선택했던 게 이제 펄. 아, 네. 지금은 잘안 쓰지만 네, 펄이었고 펄에서도 이제 멀티 스레드 들어가고 막 하니까 아 이것도 펄은 너무 본인 복잡해지더라고요. 업무를 위해서? 네. 그러니까 계속 고민만 했죠. 어떤 거였냐면, 이걸 좀 자동화시킬 수 자동화. 있는 방법은 없을까. 왜냐면, 자꾸 불려가고, 뭐 데이터, 불려가면 이제 하는 얘기가 뭐 그렇죠. 데이터 가져와, 뭐 이거 자동으로 셋업되게 해줘, 뭐 항상 그런 건데, 하지만 이제 그런 거에서 이제 계속 이제 하나씩 조금이라도 그 자동화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이제 찾아서 했던 것 같아요. 다시. 일하면서, 야, 이거는 자동으로 해주면 편할 거야 해서, 아이튠 생각하는 것 중에, 가장 어이없었던 자동화 중에 하나가 그제 전공이 기계공학과예요. 네, 네. 전산이 아니고. 근데 뭘 했냐면 그 플로피 디스크 하나에 있다가 OS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그냥 뭐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그냥 문서 뒤져가지고 그 거기 1.44메가 네 거기에다가 OS를 하나 넣어서 그걸 이제 그 지금이야 네트워크 그 카드에 뭐, 부트피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있어서 뭐, 네트워크 부팅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들어간 네트워크 카드가 굉장히 비쌌거든요. 그래서 플로피 하나 넣으면, 플로피로 부팅을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를 타고 가서, 거기 있는 이미지들을 긁어 와서 덮어 쓰고 막 이런 걸 만든 거예요. 혼자. 네. 네. 그래서, 누가 가르쳐 주지는 않았죠. 이제 그런 자동화를 이제 계속 하다 보니, 이렇게 해서 이제, 그치, 말씀 이제 이렇게 들어보니까 돼 있죠. 네. 요새 자동화 시대지 않습니까? IT 운영 쪽도. 그러니까 IT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 자동화를 내 잡을 갉아먹는 경쟁으로 볼게 아니라, 지금 뭐야, 그 이사님 초창기부터 내가 하는 운영 업무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동화를 어떻게든 잘할 수 없을까? 그런 관점으로 이제 자동화를 보면서 그렇게 보면 뭐, 거기서 뭔가 해보면, 그렇게 해서 배우면 그게 제일 자연스러운 코스가 될것 같네요. 그리고 진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자동화가 절대 잡을 없애지 않거든요. 아 이게 저희도 이제 있어 보니까 그 지금 자동화가 가장 필요한 곳이라고 느껴지는 데서는 원래 지원자가 없어요. 네, 지원자가 없고 일이 힘드니까 사람들이 오래 있지도 않고 오래 하려고도 하지 않고 다시. 네, 그리고 비용 집약적인 일이다 보니까 거기 투자도 잘안 하니까 오히려 저는 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는데 들어오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계속 준단 말이죠. 근데 클라우드도 마찬가지고 자동화를 해야 되는 양들은 일정한 거예요. 또는 더 많아지는데 이걸 처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그러면 결국은 거꾸로 자동화를 하지 않으면 그 우리가 얘기하는 이 IT 자체가 굉장히 유지하기가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굉장히 절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네. 회사 입장에서 보면. 회사 입장에서 보면, 이걸, 왜냐면 누구도 그 일을 싫어하는 건 다 알거든요. 야, 너, 잘 나가는 개발자한테 아마, 부터한테 가서, 그 사람한테 가서, 야, 너, 데브옵스 좀 해. 하는 순간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나를 무시하는 거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절실한 일이야. 근데 이제 그런 측면을 생각을 해보면, 네, 자동화는, 진짜 절실하게 그분들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절실하지만. 네네. 네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